진짜 리더한테는 중요한 역량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한다면, 저희 책, 지금부터 리더 책의 파트 3에 보면은요, 리더십 6 코어라고 해서 리더십 기본기에 대해서 좀 다뤄놓은 파트가 있거든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기본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어라고 하면요, 신체의 균형이나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더십에도 코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새 가장 많이 각광받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진짜 뭐, 패스, 드리블, 뭐, 헤딩, 뭐, 되게 다양한 부분의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그 중에서도 유도, 질주를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많은 기자들은 손흥민의 질주는 분노의 질주다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단시간 안에 그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폭발력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역량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분의 영향이 컸느냐 하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손흥정 감독은요, 본인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연하게 육상을 조금 배울 기회, 운동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육상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육상에서 하는 달리기는 친구들하고 놀때 하는 달리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달리기를 할때 힘을 좀 얻으려면 어떻게 몸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속도를 붙이려면 또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하셨는데 그때 익힌 게 육상 그 스프린트였다고 합니다. 스프린트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걸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스스로 훈련한 걸 아들한테 가르쳤고요. 그 기본기가 탄탄해지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본기, 리더십에서도 6코어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고요. 두 번째는 진심, 그 다음 공감, 겸손, 치열, 균형이라는 여섯 가지 코어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주변을 조금 살펴보면요. 조금 놀라울 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다 싶을 정도가 언제냐 하면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봐도요, 좀 모나 보여요. 누가 봐도 좀 삐뚤어져 보여요. 예를 들어서, 스토브 리그의 백단장 같은 모습, 그리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조금 보기에 인격적으로 뭐가 좀나 보인다, 삐뚤어져 보인다 싶은 리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그를 믿고 따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 6코어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에 맞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역량을 조금 함양하고 강화하고 싶은데 도통 감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 내가 리더로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애는 진짜 많이 써요. 그런데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만약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런 생각이 드실수록 그때는 어떤 화려한 스킬을 연마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거, 기본에 조금 집중해 보시기를 제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려한 스킬만 연마를 하게 되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6코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 내 모든 조직에 보면은 직무 명세서, 직무 프로파일, 뭐 업무 분장표, 뭐 이런 이름으로요, 명칭은 조금 다른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과 스킬, 태도를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명시해 놓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딱 보면은요, 나의 업무에 대해서도 알수 있지만 타 부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알수 있기 때문에 온보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로서도 이 업무 분장표가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시로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조직에는. 그런데 그 세세한 모든 일들, 아주 작은 그런 일들을요, 다 일일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것도 좀 불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 중에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될지, 업무 분장표로 봐서는 도통 누구한테 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더가요, 어떤 업무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어요. 난감해요. 근데 이것을 주사위 이렇게 던져갖고 주듯이 되게 성의 없이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성의 없이 일을 주면 받는 사람도 일을 성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일을 받으면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도 모를 뿐더러 이것을 하면 나한테 어떠한 성장이 있을지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나에 대한 존중은 좀 빠져있는 업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업무를 잘못 부여하게 되면 팀원의 이 동기를, 이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사그러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 처음 리더가 된 사람들은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잘 모르세요. 특히나 요새는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됐을 때 좀 꼰대처럼 보일까도 조금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꼰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또 할 말은 또 다 해야 되고 업무도 부여해야 되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면서 관계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치 마법의 대화법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법의 대화법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5A 대화법이라고 책에다가 기술해 놓았는데요. 5A 대화법은요, 영어 스펠링 5개의 앞글자 A를 따서 만든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A부터 5A까지 저희가 딱 정리를 해놨는데 초반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면 되는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요. 네, 제가요, 뭘요? 왜요를 일컬어서 요새 3요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3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나 하시는 리더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뭘요? 왜요? 뭐 이런 단어를 딱 들으면 왜 짜증이 올라오실까요? 그거는 아마도 그 말 자체가요, 하기 싫다라는 말로 들려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보는 것에 공손함이 좀 빠져서 불쾌하고 불편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일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요,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말이 짧다고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은 일을 잘하고 싶은, 또 그 안에는 일머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좀 불편하고 좀 당황하고 화나고 이런 감정보다는 조금 필터를 조금 갈아 끼우시고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 사람은 리더한테 말을 하는 게 공손하지 않아, 무례해, 예의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와, 저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일을 잘하고 싶은 거네, 아, 일머리가 있는 친구네 라고 조금 필터를 갈아 끼우고 들어보시면 그 질문 자체가 조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갈아 끼웠는데도 자꾸만 그 말이요 거슬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필터를 갈아 끼웠는데도 거슬린다면 그것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팀원이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짚어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요, 팀원이 어떤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리더인 나도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시켜 준다면 팀원이 어느 순간부터 리더의 마음도 좀 헤아리려고 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화에 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점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